3구 땅볼이죠. 1루 쪽. 아웃입니다. 공격 끝. 육재는 강변의 프로육단의 첫 선두촌. 네, 비도 오는데 퇴근 안 하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소개 하셨는데 그 중에 괜찮은 질문들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먼저 집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가서 굳이 다른 사람도 안 만나도 되고 일단 집에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를 만나면서 오붓하게 지내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잖아요.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그 사진을 찍는 취미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잘 찍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하고 상관없지만 우리 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라서 네, 답변해주세요. 일단 사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뭐를 찍느냐가 뭐를 찍고 싶은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거를 잘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사진 찍게 된 계기는 뭐 제가 여행 갔을 때 자연들을 보면서 약간 이걸 좀 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잘 찍고 싶고 그러다 공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여행을 한다면 사진을 찍는 데 관심이 있었고 찍다 보니까 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유독 AC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고 그냥 다른 팀이랑도 전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백등희 선수의 칭찬 스타일을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안전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흔들거나 뛰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가게 되면은 그냥 다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생기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주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고 가세요. 2000 행복
인천구장에서 우리 사사랑의 응원단들이 함께 파견돼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인천!